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료 플러그인 중에 테이프 스탑 효과를 내는 세 가지 플러그인 사용법, 오토메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D블루. 세 개의 노브가 있는데, 첫 번째 트리거 노브만 우클릭해서 오토메이션 하면은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다운 항목은 원하시는 대로 오토메이션을 하지 않아도 사전에 취향에 맞게 스피드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노래 중에 잠시 효과를 주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싶을 때는 오토메이션 트리거를 다시 0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다음엔 아이조톱의 마이너 콩글리시룬 비닐 이펙트. 여기에는 스핀 돌다가 이제 멈추는 그런 효과, 이걸로 테이프 스탑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서드 파티 플러그인은 우클릭을 해도 오토메이션 기능이 없을 때는 VA 멀티링크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그리고 원하시는 기능을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그게 인식이 돼서 오토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튼 타입 부분을 오토메이션 하고 싶을 때는 여기 화살표 드랍다운 메뉴에서 브라우저 파라미터를 쓰면은 여기 보이시는 웬만한 항목들을 다 오토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비닐 이펙트이기 때문에 year 이 부분에 우클릭을 해서 오토메이션을 먼저 만든 다음 좌클릭으로 노브를 돌려보면은 1930년, 50년, 60년대 이런 요 부분에서 우클릭으로 다시 스탑된 그 연도의 값을 카피를 하고 오토메이션 그래프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더스트, 비닐 이펙트, 먼지 낀 듯한 요 소리의 양 오토메이션 하고 싶다, 브라우저 파라미터에서 명문 항목을 찾으신 후에 간단하게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셋 트랜스포트. 간단하게 보면은 각각 스위치가 눌리는 볼륨, 돌아가는 이 로터의 볼륨, 이런 건 사전에 미리 설정을 해주시고, 오토메이션 하는 거는 이 네 개의 버튼, 플레이, 스탑, 뒤로 감기, 앞으로 감기, 드랍다운 브라우저 파라미터에서 트랜스포트 부분 오토메이션을 한 다음 이 트랜스포트 좌클릭을 해서 노브를 돌려서 플레이, 스탑, 각 원하는 기능의 값에서 스탑을 한 다음 그 값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